성령이 들어와서 형성시킨 나는 나를 생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나는 담배 안 끊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은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말 같지만은 그 친구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악령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친구는 그 악령의 말을 선택했다. 이거죠. 성령이 그래도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두 다른 나, 자 사망 쪽으로 가는, 그렇죠? 이 악령이 나를 끌고 어디로 가요? 예,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은, 이 악령은 그 본질이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그 성령은 무조건적. 성령은 결국 성령, 이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4대 성인들, 세계 4대 성인은 누구예요? 공자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들어가. 그 다음에 석가. 마음에서 안 들어가. 마음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네. 석가. 공자, 석가. 또 예수. 또 소크라테스. 네. 네. 이 세계 4대 성인들은 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나는 이게 나인 것 같아도 그거는 진짜 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속아서 사망으로 이끌려가면서 나를 죽이려는 영에 이끌려가면서 가는 거는 그건 내 진짜 내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거짓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는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참나라고 그래. 참나. 근데 이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 참나를 진아라고 부릅니다. 진아. 진아. 이 거짓나를 자아라고 불러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자아를 죽이라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죽이란 말은, 아니 내가 왜 나를 죽여?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자아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아를 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자 말고 진아, 참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무조건적 사랑을 추구하는, 그래서 석가 선생님도 그 가르침이 뭐예요? 대자대비예요. 대자대비.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자비야. 그런데 대자대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비보다는 차원이 뭐예요? 더 높고 큰 신의 차원에서 대자대비. 그것은 우리 인간은 자비롭다고 해도 결국 조건적이지만은 신의 차원에서는 그래서 석가 선생님은 그 신을 대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아. 그래서 이 신이 그러니까 성령이죠. 결국 신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형성해 놓은 나가 뭐예요? 진아 곧 참나야. 그 석가 선생님도 그 대자 대비 사실 대자 대비를 가장 확실하게 강조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은 무엇에서 대자대비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조건 없이 죽어주겠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건 뭐 확실한 무조건적 사랑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석가 선생님도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성령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석가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쳤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 다 제 책에 다 써놓은 얘기예요. 불교에서 석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을 글자 하나로 표현하라 그러면 바로 공입니다. 공. 공. 이 공. 공은 뭐예요? 공은? 공간을 얘기해요. 그 왜 공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 공은 무엇인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겠죠. 그래서 이 공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공 속에 꽉 차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 그러면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공기죠, 그렇죠? 공 안에는 기가 꽉 차 있다. 그래서 저 공기라는 단어는 기를 핵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시면 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라. 여기서 이제 말씀 그럴 때 그 말씀은 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말씀이란 것은 뭐에 더 가깝습니까? 진리. 그렇죠. 진리를 내가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것은 태초에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 이 진리가 온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다. 그런데 그 진리에서 뭐가 나온다? 기가 나온다. 그래서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가 이황태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주다. 그래서 주리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이상구가 뭐 깨달아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옛날부터 이조시대에도 우리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리학. 모든 것의 본성과 이치. 이게 성리학이에요. 이 성리학을 연구하는 이 정말 중국에서까지도 인정한 학자 두 분이 계시잖아. 이황 태계 선생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율곡.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 기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론을 폈고, 이황 선생님은 주의론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이 성경도 그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태초에 뭐예요? 진리가 있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신이라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진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진리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었다. 여기서 이제 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입장은 주리, 말씀부터, 진리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깊이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벌써 깨달았어요. 아시겠죠? 유전자 없는데도 깨달았어요. 예. 저는 유전자 공부를 하는 바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유전자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렇죠? 이야, 그게 그 유전자란 게 있구나.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뭐예요? 이게 진짜 맞는 거다. 하고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빛에서 이제 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자, 이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어둠의 빛이 주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거 요한복음 1, 2, 3, 4, 5절만 하면 저게 엄청난 뭐예요? 진리가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섯 줄에. 예. 놀란 거죠. 자,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 뉴스타트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때까지 여러분 배운 거 아닙니까? 네, 성경이 이렇고 이제 그런 이런 진리도 석가 선생님이 깨달아서. 그래서 그것이 대아의 마음은, 대아의 마음은 뭐예요? 대자, 대
애비라. 즉 무조건적 조건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공에는 예, 기와 뭐예요? 이. 뭐 기와 이는 같은 거니까 이것으로 꽉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 공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깨달으면, 그래서 공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예, 또 생명을 깨닫는다는 거지. 그렇잖아. 예. 아, 멋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반야심경. 반야심경. 반야심경이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깔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주로 할머니들이 빌고 이러니까 불교를 아주 유치하게, 그거는 사람들이 유치하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렇게 유치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반야심경, 반야심경이라는 말 자체도요, 여러분 참 굉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조건적 사랑으로만,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만 정신 없이 살다가. 그렇죠? 정신없이 살다가 뭘 깨달아야 돼? 네, 성령을 받아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은 내 유전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나는 번데기만이 아니고 뭐구나? 나비구나. 나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를 거듭난다라고. 아시겠죠? 다시 태어난다. 아, 다시 태어난다. 아, 거듭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 위기는 어디예요? 하늘. 하늘이라 그러면 하나님, 성령이 와서 나를 전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렇게 되면 나는 그때부터는 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술이 땡기면 술 먹는 게 더 재밌고 담배 피우는 게 더 재밌고 자꾸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나는 다른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뭐요? 사망으로 계속 끌려만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뭐요? 내가 몰랐던 나비의 세계가 있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 와, 나는 이제 그걸로 안 가. 나는 일로 갈 거야.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왜? 뭔가 섭섭하기도 해. 네, 그 과거의 그 생활이 그것도 그 당시엔 좋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나는 일로 갈 거야. 그러면 꼭 그 기분. 제가 이제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군복무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군의관으로서 이제 해군 군의관이 돼가지고 진해에서 복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도 멋들어지게 했죠. 육군들 같이 저 전방에 가서 맨 막 추워서 오돌오돌 뛰고 그런 건 없죠. 해군들은 신사야.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 대 지내 사는 거요. 크, 뭐 벚꽃 축제 뭐 하여튼 육군들한테 비유하면 좀 미안해. 그 이제 그러고 그 3년 복무가 끝나면 제대하고 미국 가는 거야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면 죽으라고 고생해야 돼. 예? 영어도 서툴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가면 이제 그 의사 그 인턴 레지던트 그 수련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거는 정말 고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고생하러 가기 전에 이 3년 동안은 뭐예요? 실컷 놀자 해가지고 이제 뭐 월급 받는 거 다 이제 술 먹고 막 딩가딩가하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건데 에.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에. 술 먹고 막 캬바레 가서 춤추고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대를 딱 하고 진해를 떠나려니까 뭐예요? 차, 떠나긴 떠나야죠, 그렇죠? 맨날 거기에 매여 살 수 없다고. 그러나 섭섭해 안 섭섭해? 한편으로는 참 섭섭하고 진해야 차릴 거라. 이제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진리를 모르고 이 거짓 나, 그 나는 이 참 나가 아니었어. 그 거짓 나에 내가 속아서 이것이 진짜 난 줄 알고 그냥 번데기가 진짜 번데기인 줄 알고 나비라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구나. 드디어 난 참 나를 발견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석가 선생님도 가르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거듭남을 뭐라 그래요? 해탈, 해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해탈이라는 건 내 껍질을,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뭐예요? 나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석가 선생님이나 이 이분들 공자 선생님 이분들 위대하신 분들이야. 다 뭔가를 체험한 사람들. 그 거듭남을 체험하신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그제서야 내 인생이 마침내 뭐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산다는 것이 실제로는 이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거짓 나를 나와 참 나를 삼나 사회에 있는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돼.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데 이거를 건널 때 내가 거듭나서 참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반야심경이라는 것은 이 강을 건너서 뭐 하려면 해탈. 해탈하려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늘의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라는 말은 그냥 반야심경이라는 것은 쫙 줄인 겁니다. 본래는 마하 스님들 그 목탁 치면서 이제 뭐를 외요?
이제 이렇게 외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만 들어보면 마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마하가 뭐냐면은 이 대야 대. 큰 마하 바냐. 마하 바냐예요. 이 바냐는 빛, 지혜라는 겁니다. 진리. 큰 지혜, 마하바냐. 마하바냐, 그 다음에 바라밀다. 바라밀다. 바라밀다는 강을 건너다 합니다. 강을 건너게 하는 심경, 마음의 경, 가르침. 그래서 이 반야, 우리는 이 반야를 가져. 반야는 기독교 성경적으로 하면 성령에 주시는 빛, 지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이 강을 건너게 하는. 그래서 차 안에서 어디로? 피 안으로. 이쪽 강변에서 저쪽 강 건너 피 안으로 옮겨가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거를 해탈 혹은 성불이라고 부릅니다. 성불은 내 속에 불, 그건 진리예요. 내 속에 드디어 진리가 이루어진 상태. 그럴 때 나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나, 진아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나비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자, 그러면 공자 선생님은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제가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있어요. 공자 선생님은 이제 성경은 거듭남, 석가모니는 해탈. 공자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견, 볼견, 성. 이 성자는 참, 여러분, 섹스라는 성이 아닙니다. 이 성은 뭐요? 본성. 모든 것의 본질. 그래서 나의 본질을 뭐요? 드디어 볼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보이고. 견성, 견성 오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도는 길을 깨닫다. 그래서 견성하면 공자 선생님은 이 참나 진아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군자. 참 이 군자라는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군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군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왕자들이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왕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군자 또는 대인이라고 그럽니다. 대인. 그래서 아직도 이 거짓나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군자가 아니고 소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조정에 소인 배들이 들끓어서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죠. 왜? 뭐 공부는 많이 해서 똑똑하긴 하지만은 인간이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 잘하고 과거에 장원급제를 해도 소인이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 다음에 석가, 이제 공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또 한 사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너는 나비다 이 말입니다. 번데기로 알고 끝까지 살다가 죽지 마라. 네 자신을 꼭 발견하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너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번데기로 결국 번데기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야.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반야심경에 보면 공직시색이란 말도 나오고 반야심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죠. 색즉시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정도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공직시색이다. 공이 바로 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공은 제가 설명한 거고 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실체라는 말입니다. 실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지만은 오직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진리. 예. 네. 그 생명. 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이야말로 진짜 존재하는 실체이다. 그 다음에 색즉시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진짜 색, 곧 뭐예요? 진리, 네. 생명, 무조건적 사랑, 배자 대비. 그래서 석가 선생님도 이 공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석가 선생님의 답변이 공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대자 대비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성령을 받아서 실천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 아시겠죠? 마음이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고 놀라운 뭐예요? 생명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은 대자 대비의 실천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석가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공은 무량 수요. 무량은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이 말입니다. 무량 수. 수는 수명할 때 숫자입니다. 목숨 숫자. 그 말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우주에 무한하게 존재하는 생명이요. 그 다음에 무량 광이라. 광, 빛, 광자. 네. 성경은 꼭 같죠? 그 하나님의 사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광이라, 빛이라. 오, 박수.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석가 선생님의 이 위대한 깨달음, 가르침을 이해 못하면 자꾸 불교를 폄하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 성경도 이런 깊이에 있다는 것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또 이걸 모르면 또 이제 기독교도 개독교가 되고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래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뭐예요? 모르니까 싸워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를 다 알면 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이지만 그러나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이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정신, 성령을 뭐요 받아서 그런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도 깊이 들어가면 그 깊이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 조선 땅에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을 때 이 조선 땅을 지배하던 것은 뭐예요? 무속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가르침이 들어와도 결국 무속적으로 짬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웃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무속의 가르침대로 하면 대자 대비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이 전부 무선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곧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이 빛이다. 박수로. 예, 이렇게 해야 되네. 네. 그래서 이 공이야말로 그렇죠? 진짜 실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 그 생명의 실존을 모르면 엉뚱한 것을 실존하고 있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죽으면 다 없어질 것을. 여러분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거 그 사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 뻥이야, 뻥. 그래서 이제 그 공을 모르면 그 아무것도 아닌 색, 그래서 뭐 색은 성욕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 권력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들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이 실존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색들은 다 공, 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색적시 뻥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쉽게 뉴스타트를 배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아주 깊은 진리도 쉽게 뭐예요? 쉽게 이해가 돼버려요. 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 진리는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쉬운 거고 너무너무 진짜 지당한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믿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믿어지는 거죠. 아,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진리를 받아들여서 거듭났다 하면 그것이 내, 나 자신의 치유입니다. 아시겠죠? 내 혹시나 내 병 자체가 낫지 않은 한 있어도 그것은 이미 뭐예요? 나의 본질을 회복한 것이니까 내 병도 치유된 것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나비인 것을 이미 뭐예요? 확인했다면 번데기 때 병 걸린 거 그거 상관 있어 없어? 그건 상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 그런 병은 진짜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건 상관없는 거구나. 그건 내가 번데기로서 걸렸던 병이구나. 그래서 그 병으로부터도 나는 해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병은 제일 잘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안 낫는 경우가 있다 이 말. 내가 확실히 나비임을 깨달았지만 안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병이 낫는다면 나는 나비다. 나비인 것을 알겠다. 그걸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남아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악령 쪽에서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병이 낫지. 그러니까 병 낫는 것이 거듭나는 것보다 뭐예요? 더 중요해지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악령은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스트레스를 줘서 병이 안 낫도록 내가 그 공을 그 생명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낫는 것을 뭐예요? 방해해서 아 결국 나는 못 깨달은 사람이구나라고 오해시켜서 구원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그 악령의 작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악령이 작전하는 것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실제로 내 병이 낫거나 안 낫거나 그것은 더 이상 뭐예요? 상관이 없다. 나는 확실히 나비구나. 이걸로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조건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뭐 목사님이 안수를 해도 안 낫는 거 보면 저 사람 아직도 회개 안 한 죄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전부 조건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교회 헌금을 많이 빼 십일조도 많이 빼먹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무속적 사상이다. 했죠.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결국 나는 뭐니까 나비야, 나비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에서 뭔가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비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상황이 악화돼서 내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진짜 나비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결국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래서 이 조건적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은 이 악령들 때문에
까지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이 진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둠 그 조건적 그 사망의 빛이 돼. 예. 예.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 그 사람이 요한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쭉 이제 전개돼서 그래서 성경은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재밌고 정말 우리가 뭐 법학도 배우면 좋고 뭐 공학도 배우 좋고 생물학도 배우면 좋고 그렇지만은 이 성경은 누구든지 뭐예요? 야, 쭉 가면서 배우면 아, 참 내가 사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그렇죠? 내 자신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말 맞다나 자기 자신들을 모르니까 이렇게 아비규환 속에서 죽을 때까지 이를 갈고 뭐 내가 죽어도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 중전 마마가 장희빈의 모함으로 알타가 이제 죽으면 그래서 왕은 장희빈이 독차지하고 그 엄마는 중전 마마는 뭐예요? 한이 맺혀서 죽으면서 너희들이 이 애미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럼 눈을 못 감아. 그럼 자식들이 뭐예요? 마마 우리가 꼭 복수를 이래서 철저히 조건적인 대물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망 속에서. 그렇죠. 그런 삶에, 그런 인생의 굴레, 예? 그 지옥의 굴레야. 그 사망의 굴레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자. 자유하자.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이런 번데기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해탈할 것이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현들이 발견한 이 세상 살만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의 세상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천국은 저 하늘에도 있겠지만 이미 천국이 내 안으로 뭐요?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천국은 너희 속에도 있고 너희 사이에도 있고 여기가 천국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가 천국 같대. 혹시 안 그랬어요? 네? 그런 문제 가끔 있어. 그래서 그 전문 친구 또 서울 간 모양이네.
어젯밤에 왔거든요. 네, 어젯밤에 왔는데 아마 또 회사에서 또 불렀던 모양이에요. 네. 상당히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아요. 랜드로버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그 비싼 차길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차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치유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거짓 나가 참 나로 거듭나면 병이 나냐 안 나냐는 둘째 문제고 내 자체가 이미 본질을 본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은 거야. 그렇죠? 이런 그 놀라운 그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우치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세포 안에서 유전자들이 그 진리의 빛, 그 빛은 그 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기거든 빛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쫙 켜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밝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무슨 사람? 어두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6장 23절에 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뭐라?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참 재밌는 말이죠. 그렇죠? 몸이 어둡대. 여기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좋으면 여기 성하면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좋으면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영어로 보면 your eye is 뭐요? good 좋으면 네 눈이 좋으면 너의 온 몸이 full of light 네 몸 빛으로 꽉 찰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의 눈이 뭐요? 눈이 bad, bad은 good, 좋다는 말의 반대죠. 눈이 나쁘면 whole body will be full of darkness. 네 몸은 어둠으로 채워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고 자, 내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눈은 몸 등불인데 무엇을 등불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말은 눈은 등불인데 그 눈이라는 등불은 네 몸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을 밝힌다는 말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몸 속에 뭐 밝힐 데가 뭐 있나요?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 안에 밝힐 수가 있나요? 자, 그래서
어둡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빛이 없다는 뜻이야. 빛. 빛. 그런데 그 빛은 뭐예요? 빛은 생기, 생명이고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서 내 눈이 무조건적 사랑의 빛을 받아서 받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너의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생기가 없는, 기가 막혀있는, 기가 팍 죽어있는 너의 세포 안에 생기를 줘서 꺼져가는 유전자를 어떻게 켤 것이오. 그러면 온 몸이 어떻게 해요? 무슨 몸이 돼? 밝은 몸이 된다.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좋은 눈이면 좋은 눈은 어떤 눈이요? 어떤 눈이 좋은 눈이고 어떤 눈이 나쁜 눈이요? 눈은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보는 눈이면 그 눈은 좋은 눈이야. 즉 무조건적 사랑을 보면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보는 눈이고 빛을 보는 눈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는 눈은 그 눈으로 들어간 생명의 빛이 너희의 생명 없는 세포들, 생명이 없어서 기가 막혀서 속이 상해서 다 꺼져 있는 유전자들을 어떻게 켜줘서 세포가 빛으로 가득한 몸이 될 것. 그래서 그거를 몸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조건적인 쪽을 선택해서 화를 내고 내가 미워하고 그렇게 있으면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는 눈, 어둠을 선택한 눈이 되면 우리의 세포들도 어두워져서 유전자는 다 꺼진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냐? 그러면서 부디 무엇을 보라? 빛을 보라. 무조건적 사랑을 보라. 부디 생명을 어떻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참. 근데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그 열심히 교회 댕기는 교인들이 이제 자기는 뭐 마태복음을 다 눈 감고 줄줄 외는 사람도 있어. 그럼 야, 저 사람 성경 줄줄 외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 그건 몰라. 그냥 왜요? 암송하자. 그런 거를 뭐라 그래? 공염불이라고 그래요. 텅 빈 아무 실속이 없는 그런, 그렇게 그냥 성경을 줄줄 외워.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제 그 매일 성경 한 절씩 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이제 교회 오면 다 외우는 사람 손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은 normal, 월요일은 normal, 참 이게 헛수고야, 아시겠죠? 뭐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 뜻을 알아야지. 네. 그래서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를 알면 그때 이제 유전자가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모르고 술 줄줄 외우기만 하면 그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은 밝은 몸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여러분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